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중 고교 시험에 오픈북 테스트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우리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평가 혁신이 필요하다며 오픈북 시험을 제시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시험 보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모든 시험에 오픈북을 해버리면 어떨까? 저는 솔직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오픈북을 하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가. 다만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는 장기 과제임을 내비쳤습니다. 조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중앙정부에 넘겼지만 의지를 꺾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의 큰 방향성은 확고하게 있는 것이고요. 제 권한의 최대치까지 노력하고. 조 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도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